네, 안녕하세요. 어쩌다중골입니다. 오늘은 23년 5월 8일입니다. 수정한 지 36일째 됐습니다. 지난 4일, 3일, 4일 정도? 네, 비가 계속 왔었습니다. 한번 가수원 오랜만에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인공 수정한 지는 36일째 됐습니다. 다니면서 개 크기를 한번 좀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랜덤으로 측정하는 거라 제가 C열 고정해서 측정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크게 뭐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배 과수원의 배 크기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좀더 자세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하는 건 이제 배과수원 이야기로 넣을 거고요. 자, 한번 배 크기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집해 놓은 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23년 4월 9일 날 고집한 건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살짝 이제 그 꽃눈을 벗기고 나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올해 고접은 생각보다 잘된것 같아요. 자, 여기 온 김에 한번 재볼게요. 배가 있네요. 몇 cm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저희가, 지베릴린을 도포를 해야 되는데, 지베릴린 도포를 하기 위한 크기가 2.5cm입니다. 2.3cm에서 2.5cm 정도 되면, 지베릴린 도포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것도 2cm 정도 되네요, 요거는요. 예.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보이는 거 한번 그냥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니까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좀 작은 거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재는 거랑 또 틀려요. 이렇게 재면은 그래도 한 1.9cm까지는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재면은, 1.7cm 약간 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지난 4일 동안 3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오늘 방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흑성병 방제 오늘 오전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방제를 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후까지는 이제 마를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마르고 나면 이제 약 방제는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2cm 정도 되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2cm 내외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이것도 한 2cm는 돼 보이죠? 예. 요거는 1.9cm 정도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아마 숙배 같은데 2.3cm 정도 됩니다. 이게 숙배가 원래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안배가 아무래도 조금 작습니다. 초반에. 근데 이제 커 가면서 크기는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물론 숙배가 기운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큰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어떤 경매장에서 값어치를 받는 건 안배가 아무래도 값어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배 위주로 해서 1따위 특이 될수 있는 배들로만 가능하면 놔두려고 합니다. 자, 얘는 2cm 정도 되네요. 자, 한번 또 다른 열 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A열, B열 쪽, B열 쪽 지금 측정을 해봤고요. C열 쪽, 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고집해 놓은 건데 얘도 지금 꽃눈 벗기고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벗겨 볼게요.
자, 그쵸? 네, 이것도 아주 성공적이네요. 올해 고집한 거는 대부분 다 성공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실패 없이 다 살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늦느냐, 조금 빠르느냐, 뭐 그런 차이지. 이것도 12일 날한 건데, 네,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배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런 걸다 달아줘야 되는 배기 때문에 1.8cm 정도 되네요. 자. 그동안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배가 크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cm 정도 되는 것들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제가 원하는 크기, 한 2.4cm, 2.5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요것도 지금 2cm 정도 되네요. 저희 배가 다른 가원에 있는 배들하고 크기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저희가 왜배 크기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 촬영을 한게 있는데 아마 그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시면 아 아니다 올라가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요 근래 지금 기존에 있는 영상하고 다 이제 편집을 해서 막 올리고 있는 중이라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제가 이제 배 가수원 이야기로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벌써 올라갔을 거고요. 만약에 그 영농일지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영농일지가 조금 지금 늦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동안에 영농일지를 계속 못 올리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편집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런 도당지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풀버전이라고 해서 올린 것들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진짜 풀버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부터 기존에 좀 올라갔던 게또 있어요. 5월 2일인가 3일, 하여간 그 풀버전이라고 해서 30일, 32화 올라간 게, 벌써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올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 중복되는 게또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뭐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또 내리기도 또 그렇고 해서 그냥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백과수원이든 뭐 고추밭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이제 그날 촬영했던 거 모두 풀버전으로 해서 그냥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풀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이제 뭐 고추도 볼수 있고 뭐 배도 볼수 있고 이외에 다른 그날 하루 동안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간단간단한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 놓은 걸 촬영, 그러니까 촬영해서 업로드한 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나씩 뭐 각각 찾아보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그 풀버전을 이용해서 보시면 한 번에 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버전으로 따로 영상도 올려드리 요거 합니다. 아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핫스팟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각각 이렇게 뭐, 고추반, 뭐, 배만, 이렇게, 올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그냥 하루 일정, 하루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혹시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풀버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비가 오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도당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당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와요. 그동안 그래도 도당지 좀 떼놨으니까 이 정도지, 안 떼놨으면 더 많을 겁니다. 더 크게 한번 또 재볼게요. 2.2cm. 큰 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2.2cm 정도. 이런 거는 좀 작아요. 이런 거는 1.6cm? 예, 네,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직 적과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적과는 지금
지금 계속 할 예정이고요. 지베릴린 도포하기 전까지 저과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달린 곳이 있고 안 달린 곳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 번 적과를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올해는 조금 그 농장에 맞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날씨와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지 뭐 그냥 뭐 이때가 됐으니까 무조건 한다 이렇게는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자 다시 볼까요? 얼마나 작은 거는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1.5cm는 다 넘었네요. 아무리 작아도 1.5cm 넘었고 이제 2cm짜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2.2cm 가까이 되고요. 이것도 1.9cm 자 이것도 1.9cm 좀 넘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달려 있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젖과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데는. 그래서 젖과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없어요 배가. 자 보시면 두더지가 났죠. 네. 배가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배가 없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다 자를 수는 없어요. 다 자를 수는 없고 이제 젖과를 다 해낼 수는 없고 적당량 맞춰서 이제 없는 곳이 있으니까 없는 곳과 있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없으면 여기다 조금 더 달아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올해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그동안 두장지를 많이 제거를 해와서 그래도 그렇게 두장지가 많지는 않네요.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배가 많죠. 요거는 2.2cm 약간 넘었고요. 요거는 1.6cm 넘었고요. 2cm 약간 안 되네요. 2cm 약간 넘었고요. 평균 2c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2cm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한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한번 배 크기를 랜덤으로 한번 측정해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아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적과랑 유인이랑 수장지 제거하러 가야겠습니다. 비열부터 해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 고추밭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유인꾼도 묶어야 되고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구입니다. 지난 한 3일? 한 4일 동안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비가 와서 그동안에는 이제 작업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또 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열입니다. 비열 좌측 저기 두 칸 두 번째 나무까지는 했고 이제 세 번째 나무 할 차례입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아침 방제를 했습니다. 제가 방제 촬영을 별도로 하진 않았는데요. 방제 흑성병 관련돼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젖과와 유인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이 자랐죠. 이렇게 지금 빼먹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잡아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김에
잠깐만요. 이렇게 잡으면, 아,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유인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배가 달린 거기 때문에 배가 달리면서 또 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내려오는 걸 강하게 잡아서 부러뜨리거나 하는 일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도장지가 보시면 났죠. 또 이렇게 여기 도장지가 났고요. 요 끝에만 하나 남으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가 지금 도장지가 여기 나라고 지금 잘라놨는데 거기 안 나고 지금 아래쪽 여기에 지금 도장지가 났어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잘라냈고요. 도장지가 지금 여기 두 개가 났는데 여기 도장지가 안 나서 조금 거시기 하네요. 정 안 되면 여기서 도장지를 하나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차라리 여기서 하나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 받으면, 아, 요것도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제거해 주고. 이런 것들 지금 필요 없어요. 불필요해. 필요한 것만 놔두고, 너무 밀식이 되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지금 다 요거 보시면 다 숯배예요, 숯배. 저희도 숯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숯배들. 이런 것도 다 숯배입니다. 다 숯배예요. 여기 지금 숯배가 엄청 달렸네요. 이쪽에도 숯배. 이거 다 숯배네요,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배가 있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래쪽에 배가 없어요. 아래쪽에 배가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고, 여기도 배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도장지 기운이라. 이왕 달아줄 거면 숯배도 아래 달아주는 게 좋죠. 자, 그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넷, 네 개, 다섯 개. 근데 요거는 지금 배가 좀안 좋아요. 네 개로 할게요, 네 개. 다섯 개. 요것도 숯배. 여섯 개. 그리고 여덟 개. 여덟 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숯배거든요. 숯배는 하나씩만 두겠습니다. 싹이 좀 좋은 놈으로 해서 잘라주고, 너무 안 좋네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제거하고, 여기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하나 더 제거해 주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만 달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씩만.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뭐두 개씩 달 수도 있는데, 굳이 두 개씩 달게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없으면 두개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개 달고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라고 한다면 어디 아래쪽에 배가 있으니까 이건 제거하겠습니다. 안배가 있으니까 자리는 안 좋아도 숯배 떼겠습니다. 자리가 이건 안배. 이건 숯배. 아, 요 나무에는 숯배가 굉장히 많네요. 요거는 영농일지 촬영 중입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이 되는 영농일지. 근데 뭐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풀 버전을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풀 버전에 이제 그날 뭐 했는지 다 올라오니까. 뭐 특별하게
영농일지라고 해서 촬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뭐 작업하는 거 잠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게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아 그때 이렇게 일을 했었구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뭐 좀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못난이 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숯배를 답니다. 숯배를 못난이 배를 달 거면 숯배를 단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다 끝까지 자랐기 때문에 저기 위에 두세 가지씩 결과지를 받아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못난이보다는 이쁜 배로 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못난이 배를 달아서 다른 배가 크는데 방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작지만 이거는 1다이가 될 수 있는 배라 좀 놔둬보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배를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배를 놔두는 게 더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숯배 같은 거 놔둬봐야 사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숯 빼고 안 빼고 뭐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그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체험방 회원님 오셨다 가셨어요. 제가 거기 또 예전에 시정밭 올렸던 그 사장님께서 왔다 갔는데 제가 너무 배를 너무 조금 다는 거 아니냐고 올해는 배를 많이 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좀 힘들게 제가 이 배 나무를 이 공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배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량 다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저도 이제 작게 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에는 막 한 20개 이상씩도 달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20개까지 달 정도로는 나무가. 나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배가 없으니까 양분을 좀 나눠 먹는다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그래도 왼쪽 게 낫네요. 오른쪽 거보다 둘 다 공평하게 났을 때는 가장 더 좋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지가 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1년이라도 이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매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야, 이거.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땡기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부러지면 손해니까, 부러지지 않게 유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장님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거 많이 부러졌다고. 요번 바람에 많이 부러졌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년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위로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러지는 거 감안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1년생이 많은 경우에는, 별거지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금 가져가서 부러져 버리면, 한 해 더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내년에는 안 부러질까요? 내년에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예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별거지를, 초반에는 가져가 주시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남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마음은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결과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설이 먹었어요. 냉해. 냉해 먹은 거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냉해 안 먹은 거 숯배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돈을, 어쨌든 이게 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과는. 아니, 수익을 생각 안 할 것 같으면 적과 할 필요가 없죠. 예.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한 3,600평 정도 하는데, 4,000평 가까이 하죠. 근데 혼자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아무리 막 하루 뭐 12시간씩 일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나무가 만들어져 있고 하더라도, 그땐 더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당,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눈이 엄청 많잖아요. 꽃눈이 많으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달릴 거고, 열매가 많이 달리면은 적과도 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본인밖에 없어요. 농장주가 제일 잘해. 어디 농장주나 하여간 그 농장주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자기 농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부가 들어와서 인부한테 시킨다?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돈벌이를 좋은 돈벌이가 되는 과일을 그러니까 정형과를 놔둘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장에 왜 숯배밖에 없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숯배밖에 없어 숯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숯배만 남겨놔서 숯배가 있는 건 숯배밖에 없는 건지 이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큰 배만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대로 숯배 남겨놔요. 큰 배는 숯배니까. 숯배가 크단 말이죠. 배가.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 오시면 그나마 그분이 하신 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일하러 온 사람이 엉망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그럼 재보자 뭐 2cm 좀 넘네요. 자, 2.3cm. 자, 2cm.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력이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지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결과지를 받아보려고 최대한 강전정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그래도 꽤나 요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저쪽에도 지금 하나씩 다 나왔죠. 그래서 하나씩만 놔두고 최대한 도장지가 잘 올라갈 수 있게 유인 각도를 자주 와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안 해놓게 되면 이제 그 도장지가 제대로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최대한 별거지 지금 나는 거 한 1m 이상씩 무조건 잡아서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정 안 되겠는 거는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거하고 제거한다는 건 이제 예비전정 하는 거죠. 예, 예비전정 하고 요거는 예비전정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인이 안 돼. 예. 유인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열매를 조절해 줘야 돼요. 열매 조절을 안 하면 너무 많이 열매가 달려 있으면 배가 안 커요. 그래서 열매를 아예 안 달면 안 되고 달아주긴 달아주는데 너무 많이 달면 안 되고 좋은 것만 좋은 걸로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 3개 최소한 3개 이상은 지금 달까 생각 중입니다. 4개까지는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은 이제 봉지 씌우기 좋은 이거는 이거 써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개인데 요 정도만 일단 놔두고 도장지 잘하는 거 보면서 개수를 좀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고 이거는 요거 랭에 입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올라오기는 해서 일단은 잡아볼게요. 이게 지금 유인이 잘 안 돼서 여기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달렸어. 이게 너무 많이 달렸어. 배가 좀 많이 달리면 안 돼. 배가 엄청 많이 달렸어. 자, 이 정도만 해서 일단 결과지 나오는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배가 안 달렸기 때문에 한 3개? 이런 것도 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배만 잘 커주고 별거지만 잘 자라나 준다면 배를 굳이 그렇게 많이 줄일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배가 있음으로 해서 별거지가 위로 안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열매가 안 큰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3개, 4개, 5개, 6개, 7개 위쪽에 난 거는 제거해 줄게요. 위쪽에 난 거는 제거해 주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 여기 둘 그래도 아직도 4개 여기까지 이렇게 달고 차라리 저걸 달고 이걸 떼죠. 같이 달기가 좀 불편한 거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세가 약한 것도 하나 더 떼겠습니다. 위쪽에는 어쩔 필요 없으니까 수세가 약한 거는 조금 수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배 개수로 아니면은 어떤 또 도장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열매가 더 잘 열매 쪽으로 힘이 잘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력이 잘 잡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저렇게 높게 아주 높게 잡아놨어요. 끝을
왜 그러냐면 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라고. 양분을 쭉쭉 뻗어서 위로 올리라는 거죠. 올려줘야 이쪽에 있는 애들이 양분을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아이들이 빼먹을 수가 있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게, 저쪽에도 더 높게 주고 싶었는데 저기는 아예 안 올라가서 높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높으면 저거는 안 자라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걸 좀 낮추고 저걸 좀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쪽으로 힘이 더 많이 몰아가죠.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는 결과지들, 끝 결과지가 아마 굉장히 잘 올라올 것 같아요. 물론 저쪽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결과지를 받았어요. 도장지를. 저 보시면 중간에, 주지 중간에 이렇게 도장지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쪽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 중간에, 왜냐면 저 끝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도장지를 받아서 중간에서부터라도 빨아 올리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거는 제거해버리고 저 위쪽에 나중에 끝전정 할때 해줘서 저쪽으로 좀더 높게 받아주면 되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쪽에 지금 여기까지 땡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꾸 흔들리면은 잘안 자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나중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여유 있게. 그래서 잡아서 손가락을 넣어. 이게 두 개를 돌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잡아요. 그래서 당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딱 잡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묶을 때는 여긴 그냥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하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그리고 돌려서 두 바퀴 돌려도 되고 한 바퀴 돌려도 되고, 그냥 저는 두 바퀴 돌릴게요. 이렇게 하고 넣어서 여기로 돌려갖고 딱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풀려요. 얘도 묶였고. 요거를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옮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걸 좀 넓게 잡아주면 단가지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도 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얘는요 풀때 이것만 당기면 그냥 풀려요. 보실래요? 풀리면 그냥 이렇게 풀려져 버려요. 이렇게 아주 용이합니다. 풀기도. 그래서 올리고 돌려서 넣어서 뺀다. 그러면은 딱 아주 쉽게, 그리고 이동도 편리하게 유인끈을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인끈 강의는 이게 다예요. 끈 묶을 일 있으시면 이렇게 묶으시면 아주 간편하게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거해 줘야 되고요. 하나만 자라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이렇게 약해. 이거는 왜 묶어줬냐? 저 가운데 줄기가 흔들리지 말라고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양쪽으로 덜 흔들리기 때문에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게 많이 적습니다. 여기 결과지가 없어요, 하나도. 이거 주지예요, 이거. 주지인데 결과지 없잖아요. 다시 받고 있어요, 결과지. 새로. 여기 결과지 나오면은 유인을 해야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수고했습니다.